드디어 새날입니다. 21대 국회를 이끌 새로운 얼굴들. 국무총리에서 6년 만에 다시 국회의원이 된 이낙연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, 강단 있는 정치 신인 고민정 의원도 보입니다. 예, 오늘 배지의 무게감이 어떻게 좀 느껴지시나요? 네, 많이 무거워요. 부담도 되고. 하지만 잘해야겠다는 자신감도 그만큼 많으니까요. 네. 기대해 주시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네. 아, 안녕하세요. 네. 사실상 첫 출근이세요. 네. 오늘 각오 한 마디 좀 들어볼까요? 아, 뭐 설레기도 하고, 좀 무겁기도 하고. 정말 이 역사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. 변화하는 시기에서 시작됐습니다.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깊이 고민하는 그런 동향에서 발표한 것 같습니다. 아이고, 바쁘실 텐데 이제 첫 출근이시니까. 예. 감사합니다. 부산이 터전이었던 김미애 의원도 일찌감치 여의도 국회로 출근했습니다. 첫 출근길에는 딸과 조카가 함께했습니다. 아직은 엄마 껌딱지일 나이, 10살 막내딸도, 제법 어른스러워진 14살 조카도 국회는 처음 와보는 곳입니다. 엄마는 손톱을 이렇게 길게 할 수가 없다. 와, 순아. 너무 예쁘다.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알아요? 네. 뭐 하는 데예요? 국회. 국회는 어떤 곳이에요? 어떻게 알고 있어요? 일하는 곳. 일 안 하면 안 된다. 일하는 국회. 처음에는 이모가 진짜 국회의원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었는데, 이제는 그냥 이모 같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고. 아이들도 사랑하고 대한민국도 사랑하니까 그런 면에서 충분히 다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. 어디 갔니? 엄마를 갔다 올게. 어디에? 갔다 올게. 하지 말라잖아. 안 가야 되는데 오늘. 그죠? 저 삼촌하고 있어. 삼촌. 어? 삼촌하고. 안녕하세요. 안녕. 안 가야 되나? 가야 되나?